삼칩니다. 대가리를 뜯고 내장을 제거했습니다. 회로는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울 겁니다. 아, 카메라 거슬리네. 아, 카메라 진짜. 하고 올게요. 이렇게 포를 떴습니다. 그래서 포를 떴고, 이, 나중에 이거 잘라내기 귀찮은 애들, 이런 거 대충 걷어냅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이게 뽑아줘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줘도 되는데, 어차피 다 갈아가지고 채 걸을 거라서, 굳이 이럴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근데 그냥 한번 촬영용으로다가 몇개 뽑아주겠습니다. 이 살이 다 뻥가지는 거 보이시죠? 약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한 겁니다, 보여주기용. 얘한 방에 다안 들어가서 여기 뱃살 밑에 이쪽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한번 썰어서 굽겠습니다. 굽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소금을 살짝 칩시다. 소금을 살짝만, 조금만, 진짜 조금, 진짜 조금만 쳐야 됩니다. 약간 없으면 뭔가 소금을 안 넣어도 상관없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안 넣으면은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소금을 쳐야만 합니다. 노릇노릇해질 때까지만 굽겠습니다. 5분이 작아서 한 번에 안 돼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반복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다 구웠어요. 지금 뜨거우니까 좀 식힙시다. 발라줍시다. 여기다가 바르겠습니다. 발라올게요. 이거 뭐 찍고 있니? 발랐습니다. 안녕. 그리고 이렇게 믹서기를 꺼냅니다. 자, 믹서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여기다가 바른 생선을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쇼유타레를 넣어줄 겁니다. 쇼유타레 만드는 법 옛날에 올려놨습니다. 250 너무 작을 것 같고, 일단 500 넣고 한번 갈아줘 볼게요. 100도 없다. 250만 더 넣어도 될것 같은데. 250더 넣고 다시 갈아볼게요. 삼치 조림 냄새가 진한 삼치 타레 칸세.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걸 넣어가지고 건더기가 있나 한번 사고. 되게 약간은 있는 게 맞지만 이 정도면은 잘된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옮겨 담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원래 이거를 고안한 거는 다른 레시피에 있어서 고안한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 스프를 쓸 겁니다. 나머지 준비를 좀 해볼까요? 두릅이랑 갈래. 뭐가 어울릴지 몰라가지고 일단 두개다 해보고 어울리는 거 올리고 두개다 올리면 두개다 올리고 그럴 생각입니다. 일단 씻어야죠. 갈래 안 데칠 겁니다. 두릅만 데칠 겁니다. 그룹 데치고 여기 이런 부분 좀 손질을 좀 해줘야 될것 같네요. 보니까 밑에 부분 이런 거 손질 좀 해주면 될것 같고, 살짝 데쳐가지고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겠네요. 아, 이거 해가지고 딱 오징어 해가지고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겠는데요. 그럼 이거 손질하고 나머지는 제가 거의 쓰던 거 그대로 쓸 거라서 합체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비율도 좀 알아봐야 되겠고. 1번 테스팅하겠습니다. 싱거워. 좀 더. 두배 넣어도 되겠다. 좀더 넣어도 되겠는데?
오케이. 달라. 확실히 나, 내, 아, 향이 다르네. 아, 수프랑 잘 어울리는 점 봐야지. 씁쓸이하게 괜찮은데? 사실 뭐 미나리 이런 거랑 뭐 잘 어울리니까. 다음에 두루. 아, 두루 말고. 어, 달래 그냥 먹어도 개맛있네. 달래가 너무 잘 어울리네. 달래를 넣어야겠다. 달래 저거 채 쳐서. 파 대신 달래가. 파 대신 달래로 간다. 오케이. 준비 끝. 아니, 숟가락이 있으니까 더 못 본데가 안 나네. 일단 요렇게 한번 완성해봤습니다. 아, 좀 붉은색이나 그린, 너무 그린 그리네요 이쪽에. 붉은색이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삼치 구운 향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면은 제가 별로 모자라 가지고 많이 쓰지 못했는데 내일 되면 플레이팅은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양파 씹히고. 와, 달래가 44철 나오면은 매일 쓰고 싶다. 매년, 아니, 1년 내내 쓰고 싶다, 달래는. 맨마,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어른의 맛. 갑자기 봄나물이 생각나서 샀는데 너무 잘했어, 나. 아, 이거 아침에 달래 하나 더 사와야겠다. 달래 더 많이 넣어야겠다. 아, 이상해 씨. 아.